인사하는 걸로.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이 전남입니다. 전남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2차나 이런 것을 그 특징을 좀잘알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초수로 붙었고요. 초수에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원래는 시험 보고 나면 뭐컷 차이가 이제는 뭐 점수 차이가 있겠지만은 전부 다 이렇게 실수를 조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실력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게 뭐 이제 점수가 몇 점인데, 근데 이제 초수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조금, 그리고 실기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항상 다른 분들도 같이 물어보지만, 장소는 우선은 처음에 직강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통학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에서 공부를 했죠. 자, 네. 그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좀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 수업을 3월부터 들었는데, 3월부터 제가 6월까지는 학원 나오는 날에는 이제 직강으로 수업을 했었고, 학원에 나오지 않은 날에는 이제 주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정상 본가로 내려가게 돼가지고 본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집에서 많이 하고, 저는 좀 기분을 많이 타가지고, 좀 날씨가 좋네? 그러면 그냥 진짜 도서관 같은데, 공공도서관 같은데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카페에 가서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냥 제가 잘할수 있는 분위기에 따라서 공부를 했던 것 그때그때 좀 달랐다, 같아요. 네, 그 맞아요. 분위기에 따라. 집에서 했을 때도 뭐그잘 되니까 했겠죠. 네. 어떤 점에서 집에서 하면 좋았을까? 저는 일단 집에, 그 본가 집에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집에 본가에서 왜 혼자 살아? 그 엄마 아빠 집이 따로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집이,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제 거실에 테이블 크게 두고, 책장 옆에다 두고, 그냥 저만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었고, 한번 일어나면 그냥 절대 침대방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게 네. 중요하죠. 환경을 물리적으로 조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분이 너무 혼자서 우울해지니까 밖에 자주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한 번씩 나가서. 네, 환기시킬 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그몇 시간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공부하게 되면. 공부 시간은 처음부터 무리하진 않았고, 한 3월에 공부 시작했을 때는 그냥 기본 8시간은 꼭 채우자. 8시간. 네, 그리고 이제 5월, 6월 지나서부터는 점점 10시간 늘려갔고, 10시간. 그다음에 7월 이후 8월 이제 9월 10월 때는 진짜 집중해야 되니까 기본으로 10시간 12시간 11월 달에는 13시간까지도 찍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점점 늘려갔구나, 그러면. 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처음에는 직강 나오다가 이제 본가로 가서도 이제 한 번씩 그 광주에서 올라왔었죠. 아, 맞아요. 올라오다가 뭐 이제 사정이 생겨서 마지막에는 거기서 정리하고 계속 올라올 수는 없었지 뭐. 네.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나는 열심히 충분히 이제 붙을 거다. 근데 본인은 좀 이렇게 불안해했죠, 거기 가서. 조금씩 네, 불안해. 초수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후상 이제 약간 판단이 안 되니까 네. 불안해하면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내 느낌에는 되게 잘할 거라 생각을 했고 열심히도 했고.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이긴 한데, 보통 쓰면서 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좀 해독을 하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인지. 저는 손목이 좀안 좋아서, 이렇게 힘을 많이 주면 손목이 너무 아파서, 손목으로 막 이렇게 백지쓰기 하는 타입은 절대 아니었고, 오히려 타이핑으로 서브노트 만들면서, 이제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면서,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 이해가 되니까, 그렇지,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면, 굳이 막 쓰면서 외우지 않아도, 다시 보면 또 기억이 나고,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브 만들면서 공부가 좀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봐야겠네. 저는 선생님 강의 듣고 나면 다음 강의까지 일주일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 무조건 그 범위의 서브를 다 완성을 해서 절대 진도를 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정리하면서 공부도 되고. 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내용을 좀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서브를 좀 해독을 했었겠네. 오히려 해독하는 데더 편하지 않았을까? 서브하다 보면은 이제 저는 선생님 기본서가 양도 많고 크기도 크고 그래서 양도 오히려 많고, 그치? 네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보기 편하게 서브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회독할 때도 서브를 최대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끝까지, 시험 그렇지. 보기 서브 하는 전까지. 걸 대부분 보죠. 네네. 감사합니다. 비닐 그냥 거기 놔둬. 내가 갖다 가야 돼. 거기 앉아 있으니까 자꾸 일을 하게 된다. 저기요. 목이 저기 할 네. 수 있겠어. 그러면은 나름대로 서브하면서 계속 회독하고 그게 좀 수월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초수다 보니까 좀 많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고, 그죠? 그러면서 뭐 이제는 뭐 스터디는 어떻게 했나? 스터디를 저는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구나.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지나치다 네, 싶을 많이 정도로. 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적어봤었는데, 몇 개를 했나. 근데 전공만 해서 7개를 했더라고요. 전공은 7개? 네. 스터디를. 근데 이걸 매일매일 한건 아니었고, 매일매일 한 거는 표현 파트. 표현을 좀 옛날에 하고. 선생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한 시간 꼭 표현을 해라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표현 문답 스터디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스터디가 길진 않았어요. 항상 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쪼개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필독서랑 선생님 모의고사 복습하는 스터디? 그런 거는 주에 한 번씩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뭐였어? 기출문서. 기출분석 스터디. 네. 기출문서 확장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기출분석. 네, 이제 기출문서 문제에다가 이제 내가 선생님이 나오 확장해 주신 내용 플러스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것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지. 나름대로 또 그거를 확장 개념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또 용어 사전. 용어 사전. 네, 용어 사전도 선생님 유튜브 강의도 있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전들도 포함해서 용어 사전 스터디도 했었는데 그냥 단순히 막 이거에 대한 명칭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개념 안에 있는 뭐 특징이나 장단점 이런 것까지 같이 좀 포괄적으로 봤던 것 또.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학 스터디도 교육과 했었는데 스터디. 교육학도 사실 저는 강의를 하나도 듣지 않았었고 진짜? 네 그냥 왜? 암기라 생각했어요 교육학은. 야, 생각보다 과감하네. 그래도 불안해서라도 들을 텐 법도 한데. 아 그냥 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모음, 약간 모음이, 난 교육학은 잘 모르니까 그럴 수아 있는데, 네네네 누구 얘기를 듣고 그렇게 판단한 거야? 아니면 본인이 그냥 생각한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네 그냥 그 어차피 교재는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막 이론이 크게 다 변하는 이론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외우자 해가지고 우선 외우는 데 네, 집중했다. 암기를 꾸준히 했던 것 그럼 교육학만 물어보면 그몇점 나와서 교육학은? 같아요. 제가, 부끄러운데. 교육학.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7점 후반대 나왔던 것 17점 같아요. 후반대? 네. 이거는 뭐 혼자 그렇게 한것 치고는 괜찮지? 그랬던 교육학은 근데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 잘못됐다는 그쵸. 게 아니라 혼자 하다 보면 이게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 아, 저는, 그래서 스터디를 도움을 많이 받았겠다, 그러면 맞아요. 나름대로. 오히려 그냥 내가 빨리 외우고 내가 뱉는 연습을, 인출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케이, 그랬구나. 그러면 스터디를 한 것은 거의, 중요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용어사전이나 아니면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시간은 많이 할애되지, 그러니까 많이 좀 뺏기지 않았어요, 그냥? 항상 그냥 저는 매일매일 루틴이 딱 있어가지고 아침 7시에 일어나면 30분간 교육학 문답 스터디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이 시간들도 매일매일 하는 거는 30분씩만 딱 30분씩. 했었고 길지 않게 했구나, 그러면. 네. 이렇게. 짬짬이 했어요. 짬짬이. 이거 스터디는 전화 스터디였네, 그럼. 거의 전화였고 전화로 해서 이제 그때그때 점검을 하거나, 네. 뭐, 내용, 내용적인, 그 확장 스터디라고 하면은 그뭐 내용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했겠는데? 맞아요. 이제 다른 수강생분과 함께 좀, 네, 같이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배운 내용 플러스 다른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적은 거 밑에다가 또그 선생님이 적으시면 여섯 개가 확장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늘려봤던 식으로 해서 좀 확장을 한 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는 안 했고, 그지? 네. 그러니까 스터디를 많이 했다 해서 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짧게 짧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만 했네. 네, 그리고 점검하거나 뭐 이런 네. 거. 하루에 계속 공부만 하다 보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말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 네, 그러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좀, 네, 좀 말도 처질 하고. 때 그리고 자리에 상대방도 그렇게 해서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게 잘 네. 아, 맞았어야 되는 거라. 맞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잘 구해져서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또 공부를 한다고 하면 끔찍하겠지만 공부를 한다고 그 스터디를 또 그렇게 할 생각에? 아니면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건지 아니면 거기에 효과가 있었으면 계속 해야겠다. 저는 그 사실 스터디를 준비하는데 초점을 두진 않았고 그냥 제가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리에 잘 앉아서 뭔가를 해야겠다. 예를 들면 점심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 다시 그렇지. 앉기도 싫고 그때 1시부터 스터디 잡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해서 크게 뭐 이렇게 많이 시간을 뺏기거나 부담은 네네네 없었다 뭐 네, 이런 맞아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조금 줄어도 좀 좋고 줄여도 되고. 스터디를 잘 활용한 케이스네. 그죠? 네 그냥 저 온전히 저의 공부를 위해서만 했어요 네 그래. 상대방도 그게 잘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2차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 2차에서는 우선 1차 합격해서 연락 받았을 때 되게 또 걱정이 있었죠. 또뭐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2차 생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나도 걱정돼서 한번 실기 좀 보내봐라 막 하면서 나도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2차는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죠? 우선 똑같은가 다른 지역 크게 차이는 없죠? 우선 수업 실형 같은 경우는 뭐 저희는 우선 실기가 40점, 시기 그다음에 40점, 수업 실현이 10점, 10점, 면접이 50점. 면접이 네, 면접이 좀 50점이구나. 크고, 사실 수업 실현이랑 면접은, 이제 평가원 지역이기 때문에 변별이 막 대단하게 크진 않다고 면접은 들었어요. 변별이 그렇게 크진 않다. 네, 면접이 다 이제 선생님들이 다 답변을 잘 근데 하시니까. 50%나 되는데 면접 변별이 없다는 게좀 그렇다. 근데 어느 정도 가짓수만 잘 맞춰서 대답하고 이제 문제가 주어지니까 답을 잘 말하면 되는데 면접은 그러면 점수를 잘 받은 편이겠다, 그죠? 근데 저도 돌아보니 핀자가 좀 나가서 한 46점 몇 46점 나왔던 것 몇 같아요. 한 나왔던 3점 거지. 정도 깎였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면접은 어쨌든 그게 이제 50%나 되긴 하지만은 평가원 기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별이 많은 것 같진 않다. 네, 그리고 그 정도 기준으로. 평가원은 기출을 많이 보고 대비를 할수 많이 대비를 있으니까. 그쵸,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변별이 없을 수도 네네네. 있다. 그때 공부를 할 시점. 수가 있으니까. 수업 실현은 뭐 똑같겠고, 일반 지역이랑. 네, 수업 시간은 지도안이 점수에 반영이 안 돼서 지도안은 그냥 이렇게 구상 시간 똑같이 주어지고 저희가 이제 20분 동안 하면 되는데 10점밖에 안 되다 보니 그것도 막 대단하게 그렇게 점수 차이가 있진 않은 것 그러니까 그거 이제 10점밖에 안 되니까 크게 막 이게 걱정 안 했겠다. 근데 이제 실기가 실기가 거기 뭐 보죠? 저희가 정물 소명, 정물소명. 네. 근데 이제 저는 1차 끝나고 준비를 안 했어가지고 1차 끝나고 준비를 안 했다. 왜안 했을까? 근데 부족하게 얘기를 1차 했는데. 될줄 생각을 아예 못했어서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이게 딱 시험 끝나면 자기 틀린 것만 생각하고 주변에 뭐 얘기 맞아요 들어보고, 나는 붙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가지고. 해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제 한 10일 정도 남겨두고 바로 이제 미술학원을 갔죠 그 지역에 있는 미술학원. 네, 근데 여기 선택하는 것도 되게 망설였었는데, 이제 두세 군데 정도가 후보가 있었는데, 뭐 실기학원이? 네, 근데 그 중에 한 학원이 이제 절반 이상이 전남 합격생이라 하더라고요. 10명 정도 계시다고 하셔서, 큰일이다. 근데 그 학원을 가면 비교군이 있으니까 너무 좋을 그렇지, 것 그건 좋지.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늦게 가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고민 나는 되겠다. 지금 나를 케어해 줄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그것도 예, 중요하지. 나만 봐주면 좋겠는데, 나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저랑 이제 사립 되신 분만 계시는, 두 명만 있는, 와, 거기를 선택했구나. 예, 근데 엄청 진짜 저만 케어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실기는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쪽이? 실기 그림 보고 갔을 거 아니야. 아니요, 임용반이 따로 있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때 다녔던 입시미술학원에 이제 원장님 믿고 찾아가서 좀 그림 실력은 좀 도와주시고, 알고 간거 그럼? 네, 원장님이 잘 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 임용이라 해서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 정물 소묘. 네, 그냥 정물 수채화를 했었는데, 그거를 그냥 정물 소묘로 바꾼, 정물 소묘는 해봤고, 전에? 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정물 수채화로 입시만 봤었고, 그래도 정물 수채화에도 해봤으니까. 아, 그래서 구도 잡는 데는 좀 괜찮았던 것 그래요. 실기는 점수가 잘 나왔다고 같아요. 들었는데, 그 실기 하나 여기 딱 띄울 거고, 아, 네. 실기 잘 나왔고. 그러면은 정물 소묘만 그 하나만 보나? 네, 정말 섬유 한 과목만. 야, 그러니까 그 치열하겠네. 네, 맞아요. 그럼 실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자, 그러면은 뭐 강의에 대해서 뭐 초수이긴 하지만은 뭐 나는 직강 때부터 봤으니까 뭐 열심히 하긴 했어도 어떤 뭐 수업에서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거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적인 문제이긴 내용이긴 한데. 네. 선생님 수업의 장점. 저는 우선 선생님 수업을 3월에 이제 이런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그 미교론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미교론, 그러니까 제가 완전 노베이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 전에 노예. 이제 유명하신 강사분들 이론 강의는 그냥 한 번씩 들어봤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나 하고 보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선생님 강의를 안 들어봐서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되새긴 백지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한테도 없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직강 어차피 나갈 거면 선생님한테 남아서 이제 나를 이렇게 강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3월에 이제 들었는데, 그 미교론 파트 하실 때, 제가 이때까지, 다른 강사분들한테 듣지 못했던 그런 깊이감이 좀 느껴져가지고, 그렇지, 그게 깊이감이라고 하지. 네. 그러니까 어렵다고도 볼수 있는데, 이때까지 내가 배운 건 뭐지? 싶을 정도로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그리고 또 이해 위주로 그렇지, 이해가 날려주시다 보니까,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여쭤볼 수 있고, 그거를 이해시킬 때까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수업 듣고 바로 1년 패키지 돌렸어요. 믿고 갈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이해를 최대한 많이 그렇지. 그렇지, 시켜주신다는 이해가 점? 돼야지 응용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맞아요. 암기도 수월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가 되니까, 막 외우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해가 되니까 막 일부러 막 달달달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해도 네.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고. 막 쓰면서 막 백지쓰기 안 그렇지.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새김 때 그렇게 해서 한번 막 남아서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독서 수업은 좀 이해가 되던가요? 아, 필독서 수업도 당연히 이제 일단 수업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수업 들으면서도 이해가 됐는데, 이제 필독서 문장이 좀 난해하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모호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이 자료 남들이 봤을 때, 이해 못한다. 그렇지. 선생님 수업 들어야만 알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하셨던 개념이지. 것처럼, 그래서 수업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많이 갔었던 것 맞아. 같아요. 만약에 그 문장을 그대로 이해할 거면 수업 들을 필요도 없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문장이 어렵고 하니까 수업을 듣는 거고.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보면은 이거
뭐 이렇게 이걸 왜 했지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자료를 많이 가져가긴 하더라. 근데 그냥 보기에는 좀 쉽지가 않지. 그러게, 장점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거나 뭐 했을 때도 좀 문제 푸는 데는 본인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 문제 풀고 또뭐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또뭐 문제풀이 때는 주로 저는 약간 7, 8월 그 영역별 그 문제풀이 했을 때 조금 멘탈이 많이 아 흔들렸던 많이 힘들어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3, 4월에 선생님 이론 수업 들었을 때랑 뭔가 했던 내용들이 문제가 안 나오고 맞아 문제가 안 문제가 나 너무 새로운 내용들이 막 네, 튀어나오니까 좀 흔들렸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답을 써서 이제 메일로 매주 보내드렸는데 막못 풀겠는 거예요, 문제를. 나그 그래가지고 답안지 보고, 아, 이게 처음이라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좀 그런 걱정은 했어요. 예, 대체적으로 배운 내용 위주로 쓰는 거를 내가 알겠더라고. 네. 근데 그거는 좋은 거긴 한데, 아, 이런 거못쓴 거는 되게 좀 멘탈이 흔들리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표현 파트는 거의 진짜 울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는 7, 8월 거는 공부를 해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문제 풀일 때는 선생님이 내주신 문제는 그냥 툭 치면, 그냥 도판만 봐도, 이거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 내셨는데, 답은 이거였어.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어떤 이거 관련돼서, 근데 누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저는 선생님만 이제 믿고 갔으니까, 제 1년을 걸었으니까, 선생님이 내주신 거는 다내 걸로 만들어서 무조건 소화를 하자. 이 마인드로만 했어요. 그래서 죽어라 열심히 했다. 예, 주어진 거는 줬으니까 받아 먹어야죠. 그렇구나. 그러게. 거기서 2차에서 1차는 뭐 그렇고 2차에서 좀 만약에 전남을 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무엇을 조심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우선 실기를 1순위로, 실기에서 정말 많이 아, 뒤집히는 지역이에요. 네. 실기에서. 정말 많이 뒤집히고. 그러면 혹시 그 분위기가 광주도 그럴까? 혹시? 그건 좀 다르려나? 광주는 일단 소수 지역이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들은 바로는 인체소모가 1시간 반? 네, 굉장히 시간이 짧아서, 그건 또 다른 네, 의미가 그리고 또 나오지. 전공 과목을 한 가지 더 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인체소매 잘해야 된다고 알고 빠른 시간 있어요. 내에. 네. 그건 몇 시간이지? 전남은? 전남은 3시간. 3시간. 그 네. 3시간도 너무 신기하네. 빠듯해요. 빠듯할 것 네. 같네. 정물을 그리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네. 정말이 11개가 나와요. 에? 11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야, 이거는 장난이 아닌데? 11개를 어떻게 정물에 넣을 생각을 하지? 네. 그래서 정말. 선택해서 그리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다 그려야 에? 돼서. 와. 그래서 배치하는 거라던가, 이제, 근데 본인이 구도의 틀을 잡아놓으면 뭐가 나오든 거기에 끼워 맞추면 그렇지, 되는 그렇지. 거라서, 네, 잘 성립하시고, 그냥 최대한 진하게, 최대한 빨리 완성하고, 최대한 밀도 올리고, 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강함. 그, 거기는 네. 아무래도 소묘다 보니까, 네. 진짜 강한 걸로 좀 구별도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남들, 이게 아무래도 좀 상대평가가 그러다 보니까, 작용하는 것 같아서, 남들 그림에 비해서 내 그림이 더잘 완성이 되어 보여야 하니까, 좋은, 그림이 진해질 수밖에 진해질 없어요. 수밖에 네. 없지. 그런 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디서 왔죠? 그 지역이? 그, 광주, 광주에서 왔죠. 네. 제가 광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또 제가 수업이 있는 날이라서 겸사겸사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아, 우선 이 초수로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초수에 붙어서 너무 내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고. 이거 이 생활 오래 하는 거안 좋거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고, 또 막판에 또 이제 집에서 공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1차 발표하고 좀 이렇게 하기가 좀 불안하고 마지막에 좀 불안해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계속 나와서 했으면 서로 이렇게 사는 게 있는 데서 좀 덜했을 텐데 가끔 맞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저 네. 괜찮을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할 텐데 아, 네. 거기서 이렇게 있다 보면 혼자 불안할 수밖에 없지 막판에는 또. 근데 그래도 카페에 그 은둔자적 상담소 상담. 맞아, 그거 한 번씩 제가 너무 올려두는데, 그 불안하면 나는 되게 딱 이미지가
원래 그렇기도 하고 당차다고 아. 봤고 한데 이렇게 당찬 사람이 한 번씩 불안해한다고 보니까 내가 불안하더라. 네. 되게 당찬 건 알았는데 이런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 또 불안해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나 막 이런 게더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아무래도 거기 좀 멀리 있다 보니까 그게 네. 소통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 방법에서 좀 적어도 이런 건꼭 지키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좀, 뭐 스터디라든가 아니면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슬럼프가 왔을 때라든가 이게 초수 여태까지 지금 적어도 재수분들의 노하우는 좀 아까 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초수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마인드를 저는 굳건히 굳건히. 네 했고, 그리고 그냥 사실 열심이라는 단어를 저는 쉽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열심히 하는 거지라고 했을 때 사실 시간이 그걸 증명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오래 공부했다고 해서 열심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앉아서 익혔는다고 해서 막 공부가 아니고. 13시간, 14시간 한다고 그래. 해서 열심히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짧은 시간이어도 본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 만약에 3, 4시간 공부하고 나서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얼마냐에 따라서 열심히 했다고 결정이 될것 같은데, 결과로 봤을 때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남들한테 나는 진짜 열심히 했어라고 진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명확한 사고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되게 막연할 수 있거든, 초수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좀 그런 기준도 있고. 그냥 다시 돌아가도 이만큼 못할 것 같다라는 정도로 이제 했고, 저는 진짜 주변에 누굴 만나도 부모님한테도 나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차 끝나고 나서 아무런 그 미련이 없었어요. 왜? 왜냐면 나는 진짜 다 쏟아붓고 왔어. 그러면 2차 바로 하지 근데 그랬어. 너 쏟아붓고 왔는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가지고, 망했다 싶었죠. 봤을 때 조금 이런 거 틀리고 하면 좀 망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예, 막한 문제 통으로 날라간 것도 있었고, 아예 모르는 건못 쓰니까 좀. 원래 그러면 자기 틀린 것만 생각나게 돼 아, 있어요. 그래서 후회만 했어요, 후회만. 이렇게 실수한 것만 생각 들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아예 채점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 나는 이제 조금 나한테 보내봐라 하는 사람은 좀 멘탈 강한 애들. 한번 복귀해서 보내봐라 이러는데, 아닌 사람들은 아예 채점도 하지 말라고 그때 보내라고 전화하셨는데 그래. 제가 그때 아, 그랬구나, 안될 내가. 것 같아가지고 지금 궁금했지, 나는. 아마 그때 궁금해서 보내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당찬 면이 있어서 좀 해도 되겠다 하는데 되게 거기서는 또 이렇게 되게 좀 틀린 게 많이 생각이 나고 이래가지고 좀 맞아요. 힘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죠? 아는 거는 진짜 최대한 다 쓰고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런 것도 썼네 싶을 정도로 진짜 모든 걸다 쉽지 않은데 그걸 다 예, 썼구나. 그냥 제발 부분 점수라도 맞아라 하는 그래. 심정으로 원래 그렇게 해야 썼고, 되는 거지. 아 근데 이제 통으로 날라간 게 예, 마음에 계속 불안해서 너무 걸려가지고 걸려서. 나 모르는 건데 약간 이러니까 아무튼 네 너무 고생 많았고 잘 됐고 오늘은 뭐 집에 가는 시간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을 좀안 나오고 그랬죠? 네 다음에 오면 다음에 놀러 올게요. 돈가스라도 같이 아니면 치킨을 먹든가 좋아요, 좋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뭐할 얘기가 특별 없나? 할 얘기? 근데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무슨 할 얘기를. 아유, 왜? 합격했으니까 이렇게 또 진짜요? 같이, 고맙게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여기 우리 친한 언니한테도 한 말인데, 절대 제가 잘했다고 해서 붙은 건 아닌 것 같고, 단지 정말 운이 너무 좋았고, 또그 운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순서가 먼저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도 이제 순서 곧올 거니까. 거기서는 선수 올 거니까 열심히 맞아요. 다음에 하자. 오실 거니까 꼭그 기회를 열심히 해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지. 근데 이제 희망을 갖고 하는 거지. 너무, 아무튼 와줘서 이렇게 같이, 인터뷰에 응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가끔 연락하고, 그것도, 아무튼.
고생 많았고,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거그 도장으로 그 결제란에다가 본인 찍을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쩌다 내 생각할 수 있게 일부러 도장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이고, 많이 힘들죠? 시간 괜찮게 불려나왔나요? 분량은 앞에 게 너무 길어. 앞에 게 너무 길어서 지금이 딱 좋아요. 애들이 길면 안 보더라. 그래요? 40분짜리. 서브노트 보여드리면 교육과정 내용책에 표를 먼저 넣어놨고요. 이후부터는 선생님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다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노란색 스티커들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이고, 빨간색은 중요하다고 강조해주셨던 내용들, 파란색은 모의고사 문제로 내주셨던 것들을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표로 따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필독서 강의에서 강조해주셨던 내용들을 따로 정리해서 서브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판을 다 넣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아무래도 초수였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림이랑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이제 합격생분들께서 너무 친절하시게 자료를 올려주셔서 거기서 이렇게 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은 따로 프린트해가지고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붙어져 있는 포스트잇들 중에서 보라색은 용어 사전에서 제가 모르는 개념들이고, 파란색은 동희 쌤께서 모의고사 내용으로 내주셨던 것들을 제가 따로 추가해서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투명한 OH 필름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 내용과 이 내용 사이에 이제 추가되고 싶은 내용들은 여기에 따로 붙여가지고 개방감 있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포스트잇은 다른 강사 수강생분들과 스터디했던 내용들 중에서 좀 모르는 내용들은 제가 따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출분석 강의 들으면서 좀 어려웠고 좀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따로 추가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다 동희쌤 문제로 내주셨던 것들 중에서 어려웠던 내용들, 저한테 없는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한국미술사는 친절하게도 고려시대까지는 자료가 좋은 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의 시간을 좀 아꼈고요. 조선시대부터는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초기부터 말기까지, 근현대까지 해서 다 표를 만들어서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조선 후기는 이렇게 작가별로 나눴고, 작가별로 특징과 도판을 연계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브 한 권으로 공부를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차 면접인데, 이거는 제가 만든 모범 답안인데요. 면접 레시피에 보면은 기본서 내용에 이런 질문들이 다 파트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건 저만의 모범 답안을 다 만들어 놨었고, 이거를 토대로 다른 문제들도 풀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직전까지도 저는 이 모범 답안만 계속 봤었던 것 같고요. 스터디를 운영할 때는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문제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구상형 1, 2, 3번과 그다음에 뒷장에 즉답형을 넣어서 실제 문제의 구상 시간과 똑같이 10분 동안 앞에서 구상을 하고, 실제 시연할 때는 똑같이 즉답형까지 해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평가원이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평가원 문제에 따른 저만의 답안을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너무 첫째, 뭐뭐합니다 라고 딱딱하게 말하지 않고, 최대한 설득하듯이 말하려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끝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수업 실현 스터디 한거 보여드리면, 저희는 따로 교과서를 나눠서 파트별로 체표감, 내로 조건과 참고 자료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제가 만든 수업 지도안을 이제 선생님들께 드리고, 다른 스터디원분들께서 저희가 했던 수업 실현에 대해서 피드백을 각각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상이랑 아침나라 건데, 활동명, 단원에 따라서 활동명을 다 적어놨어요. 이 단원이 나오면 어떤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다 미리 연습을 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원에 따라서 어떤 동기유발을 해야지, 어떤 내용을 해야지라고 표를 다 만들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진사랑 비상을 좀잘 보자 해가지고, 단원에 맞춰서 다 동기유발을 발문 세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스캠퍼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시험 직전까지도 외우고 갔었는데, 네, 스캠퍼가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를 각각 나눠가지고 도판 정리를 한 건데요. 체표감 나눠서 위에다가 어느 교과서를 참고했는지 쓰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도판을 눈에 익숙해지게끔 계속 살폈습니다.